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이요. 선관위가 그 선거 관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화면이 준비될 때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저기 지금 보시면 메르켈 총리나 뉴질랜드 최근에 저신다 하던 총리 대통령과의 통화로 좀 유명해지신 분이죠? 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총리 세바스티안 쿠르츠,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 이분들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연령을 아십니까 혹시? 네, 그 다른 분들은 모르고 메르켈 총리는 네. 10대 중반 정치활동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조사를 좀 해봤더니 14세에 시작을 네. 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총리는 17살 때 노동당에 입당을 하신 분이죠. 분이고 스웨덴 총리는 13살 때 입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 가입 연령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짧은 생각이지만 과거에 우리 이제 모의 투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선거의 중요성과 또 선거 과정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 전에 모의 투표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2016년이나 2018년에는 이게 여론조사로 공표되는 것이 아닌 한, 그 다음에 공정하게 진행되는 한, 이것은 뭐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나중에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서 또 하면 안 된다. 그걸 왜 안 되냐고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선관위 입장은 모의 투표를 학생들이 선거 전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장래를 정할 수 있는 정치 과정, 또 어른들이 축제라고 가르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선거 과정을 체험하는 것을 왜 이토록 꺼리고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감을 느낍니다. 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14세 내지 15세, 16세 정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널리 인지하고 있는 그 토니 블레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입당을 해서 청소년기에 정당을 통해서 그 정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정당 내에서 리더가 되어서 영국 정치를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선거법이 어쨌든 그러한 활동들을 규제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모의 투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법과 그 다음에 특히 모의 투표 같은 경우에 공표 금지가 아마 선거법 제108조 그 후보자에 대한 점수나 그 순위를 공개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저는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선관위가 다양한 그 시민단체와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시민단체와 네트워킹을 해서 그 일정하게 청소년들을 위한 그 교재들을 공동 개발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선관위가 주체로 해서 청소년들의 캠프 같은 것들을 열어서 선관위가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이 된다면, 이런 논란은 없을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방금도 우리 양경수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여성들의 뭐 정치 참여 비율이 낮다. 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자에 대한 인식이 낮다. 또 청년 세대들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들이 없다. 또 계속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사회 정체가 정치 무관심을 조장하거나 무슨 정치 혐오하는 것을 퍼뜨릴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정당 활동이나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체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이제 법 개정이 되려면 결국은 어떤 정치 세력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까지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어린
청소년 세대가 정치의식을 갖게 되고 정치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정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고 한데 과거에 그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총선 당일날 오후 4시부터 선거방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선거 관련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표가 진행되기 전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송을 하는 것이 투표율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장이 나서서 그걸 못하게 하고 공영방송의 이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젊은 층이 그 시간대에 투표장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정파에 불리해서 그런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해서 경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학자로서 보시기에 이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것이 특정 세력에 불리한 것이고 그렇게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나 그런 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나 국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그 위원님의 그 발언의 취지를 살펴본다면 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그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 대의제 기제에서 그 전달 대의제 기제에 전달되는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관위의 역할에 대해서 꼭 역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